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품부동산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 내용은 남마산 CF버스 터미널, 마산 남부 CF버스 터미널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만 CF버스 터미널의 시간표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CF버스 터미널의 시간표를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키워서 안내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남부 CF버스 터미널 마산 해운동에 있습니다. 여기는 경남, 울산, 부산, 대구, 서울 이렇게 운행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경남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서부 경남 쪽을 이용을 하시려면 이쪽으로 오시는 게 좋습니다. 서부 경남 그리고 서부 남부 지역이죠. 고성, 통영, 뭐 거제까지요. 그리고 진주, 함안, 중리 이렇게 나가고요. 울산, 부산, 대구, 서울은 당연히 부산 서부터미널 그리고 노포동의 종합터미널 해운대까지 갑니다. 그리고 대구 서부정류장, 서울 남부터미널까지 운행이 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키울까요? 통영까지 가는 겁니다. 배둔 고성을 거쳐서 통영까지 가고요. 그리고 남부터미널에서 통영 거쳐서 고현 옥포까지, 장승포까지 가고요. 그리고 해금관까지 가는 곳입니다. 시간대별 확인하시고요. 요금도 밑에 하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주 편이 되겠습니다. 진주 경유지 쭉 나와 있죠. 시간대도 나와 있는데 이 빨간색은 토요일 공휴일에만 운행되는 시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시간 금액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함안 방향이 되겠습니다. 남부 터미널에서 진동, 연동 이렇게 해서 쭉 그 가야까지 이어지는 곳인데요. 시간 쭉 나와 있고요. 출발 시간 금액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리 함안을 거치는 함안 군부까지 가는 거, 그리고 중리를 거쳐서 칠원 대산까지 가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울산으로 가는 거는요, 울산 남부 터미널에서 거쳐서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부산 사상까지 가는 터미널까지 가는 그요 무정차로 갑니다. 그리고 부산 노포동의 종합터미널로 가는 건 고속도로 거쳐서 동래역에 잠시 거치고요. 동래 잠시 정차했다가 다시 노포동까지 가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운대까지 가는 거는 이제 창원 남산동 거쳐서요. 장유 IC, 강한대로, 백스코, 해운대까지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자, 대구 서부까지 가는 거 남부 터미널에서 무정차로 대구 서부 정류장까지 가게 되겠습니다. 시간 확인하시고요. 자, 서울 남부 터미널 2016년 4월 28일부터 운행을 했고요. 몇 대 출발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출발한다는 게 중요하겠죠. 시간 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남부 CF버스 터미널, 마산 남부 CF버스 터미널, 그리고 마산 CF버스 남마산 CF버스 터미널 이렇게 제가 호칭을 합니다만 그 제가 보여드렸던 그 공간을 시간표가 나오는 공간을 잠시 스톱을 해서 확대를 하셔서 보시거나 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